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이 어떻게 나오죠? 약간 커피 모양이 나오게 되죠. 어떤 샷을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다 오른쪽. 처음에 코킹이 아니라 이렇게 힌지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큐프로입니다. 여러분, 백스윙 올리실 때 어깨 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디까지 돌려야 되지? 왼팔과 오른팔 중에 어딜 사용해야 되지? 또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본 단어가 백스윙 때 코킹, 힌지, 도대체 뭐부터 먼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건지 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요소를 쉽고 간단하게 백스윙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백스윙의 큰 개념도부터 말씀드리면 몸은 회전을 하는 거고 팔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냥 몸은 뒤쪽으로 도는 거고 팔은 올리는 거구나. 몸은 회전, 팔은 업 동작,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아, 몸은 회전하고 몸은 회전, 팔은 올린다. 이 두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하려고 하고 또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 안 나옵니다. 백스윙이 좀 익숙해지려면 반복 동작을 많이 해주세요. 몸 회전, 팔 업. 몸 회전, 팔 업. 자, 이렇게 큰 근육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백스윙 하면은 백스윙 탑을 딱 멈췄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손 모양과 클럽의 모양이 완성이 안 됐죠. 바디는 완성이 됐지만 팔이랑 몸은 완성됐지만 클럽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 베이스부터 만든다 생각하시고 기초 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몸 회전 업. 점점 그러면 회전 업 따로 떨어졌던 게 한 번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회전하면서 팔을 올릴 수 있어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회전과 팔은 업. 큰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은 근육, 손목과 클럽인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코킹 그리고 힌지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먼저 코킹, 힌지. 여러분, 코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코킹은 이제 아래에서 위, 또 힌지는 좌에서 우. 두 가지라고 좀 쉽게 얘기하죠. 먼저 코킹을 하셔야 돼요. 코킹. 이 헤드를 스퀘어인 상태에서 회전해주면서 위로 올려주는 이 코킹 동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힌지. 코킹, 힌지. 그러면 바디랑 클럽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바디 동작을 먼저 회전 업, 회전 업 이렇게 큰 근육을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코킹, 힌지. 코킹, 힌지예요. 너무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 말고 일단은 몸 회전, 팔 업만 딱 해주시고 두 번째 코킹, 힌지. 자, 체크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 몸, 큰 근육부터 말씀드릴게요. 큰 근육은 먼저 상체가 90도라고 하죠. 이 왼쪽 어깨가 몸 스탠스 중앙 기준 오른쪽 엄지발가락 앞쪽까지만 돌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왼쪽 어깨가.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도 뒤로 열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은 어디라고요? 가슴, 가슴 위치. 뭐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가슴 명치 중앙 정도 올려주시면 돼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몸 열어주면서 가슴 중앙. 자, 그리고 롱아이언, 유틸, 우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보다 손의 위치가 가운데 명치가 아니라 오른쪽 가슴 또는 오른쪽 어깨 쪽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약간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 회전해 주면서 클럽별로 손의 위치 설정해 주는 거. 이 큰 근육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손목 코킹과 힌지 잘 알려드릴게요. 이 코킹을 할 때는 이 왼손 엄지가 셋업할 때 아래쪽을 향해 있죠. 이 상태에서 코킹 동작을 할 거예요. 이때 코킹을 어디까지 해주는 거냐면 오른쪽 골반 높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왼손 엄지는 살짝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손목이 꺾여 있어야 돼요. 자, 꺾여 있지 않다라는 건 이건 이제 펴져 있는 거죠. 이건 전혀 코킹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클럽이 본인 시선 기준 옆으로 또는 이렇게 몸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꺾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가 있거나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앞으로 꺾였으면 이건 잘못된 코킹입니다. 그냥 코킹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몸이 아예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어깨가 회전하면서 코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왼쪽 어깨가 10시 방향이고 오른쪽 어깨는 4시 방향, 10시, 4시. 이 10시, 4시만큼 딱 턴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2단계 힌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힌지 할 때는 약간 이제 오른손을 좀 힌징 해주세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힌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코킹, 힌지.
약간 오른손 쪽으로 힌지를 주는 겁니다. 이건 약간 팁이에요, 팁. 왼손으로 하게 되면은 호킹 했다가 힌지 할 때 너무 이렇게 과하게 꺾이게 되면서 보인 혼자 나오게 되고 이 왼팔 쪽에 통증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코킹 힌지 할 때 이제 오른손 이 오른손 쪽으로 힌징을 주세요. 손목 안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손목 바깥쪽으로 힌징을 주는 겁니다. 자, 코킹 힌지. 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왜 코킹 힌지 순서가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코킹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백스윙 때 코킹이 중요하다 했지? 라고 하시면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코킹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깨턴을 하더라도 몸의 회전을 해주고 팔을 제대로 올렸더라도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이 어떻게 나오죠? 약간 커핑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 커핑 모양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공은 어떤 샷을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다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쉽기야 쉽죠. 아, 그냥 코킹, 그냥 위로만 올리면 돼 라고 하면서 그냥 꺾긴 하시지만 결국은 이렇게 왼손목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꺾여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슬라이스 나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처음에 코킹이 아니라 힌지를 하게 되면 제 몸 기준, 이 몸 기준 굉장히 뒤쪽에 클럽이 가 있죠. 이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의 90%가 플랫했다가 완만했다가 다시 탑에 가서는 가팔아져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럼 또 다시 앞으로 내려오든지 또 뒤로 내려오든지 마치 검객처럼 검을 쓰는 사람처럼 막 클럽이 휘청휘청하죠. 이러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리도 안 나오고 정타도 안 나오고 부상까지 당하는 최악의 스윙입니다. 처음에 힌지하는 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도 정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클럽이 너무 휘청휘청 거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스윙 순서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코킹, 힌지. 자,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제가 샷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백스윙을요. 자, 몸을 먼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자, 회전 업. 자, 회전 업 하면서 코킹, 힌지. 코킹, 힌지. 코킹, 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다시 셋업을 하고. 방향 똑바로 가죠, 지금요. 오늘 배운 이 코킹 힌지 순서는 뭐 롱아이언, 유틸 우드, 드라이버 모든 클럽 공통 적용입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큐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